가보겠습니다. Let's go. 하나, 어, 둘, 셋. 아, 오호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로젠제이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떠나가는 자이언트들의 발목을 잡게 하는 그 패치, 자이언트 전투 개편 업데이트가 이번에 드디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돌아온 설원 전사 2, 자이언트 전투 개편 업데이트. 용맹한 피시스의 전사 자이언트, 전투를 앞두는 자이언트의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자, 이게 바로 파이널 스트라이크라는 자이언트의 새로운 스킬. 와, 한 방 뚜쉬 뚜쉬. 되게 묵직하고 커다랗게 넣고 있네요. 적에게로 빠르게 순간이동해 연속으로 강력한 공격을 꽂는다. 스킬을 시전한 동안 공격을 받아도 위축됨 없이 계속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 양손검, 양손도끼, 양손둥기로 공격시 더 강력한 데미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공격당할수록 공격 후 딜레이가 점점 감소합니다. 때릴수록 점점 빨라, 때리거나 맞을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는 의미네요. 파이널 배쉬. 자, 적의 헤비 스탠드로 인한 자동방어로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돌진이네 이거 완전. 호, 돌진. 떠르륵. 이름이 이제 스탬피드고요. 자, 스킬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적진을 향해 쇄도하여 적들을 모으는 범위기. 적들을 모은대요. 스탬피드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적진을 향해 쇄도하여 적을 쓸어 모은 후 일시적으로 공격의 위력을 강화시켜 모인 적을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쇄도 도중에는 적의 공격이 경직 다운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이언트답죠. 스탬피드로 쇄도를 마친 직후 사용하는 근접전투 스킬의 데미지를 1회 강화시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스탬피드가 끝나고 나서 스매시를 하면은 그 스매시 데미지가 1회 강화가 된다는데, 그 1회 강화라는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규 무기가 또 나왔네요. 신규 무기. 자, 신규 무기 자이언트의 전사의 궁지가 담긴 궁극의 장비라는데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입니다. 매시브 디스페어 블레이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진 칼날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광물이 솟아나는 양손검이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첫 모습은 그 스카 해변가에 있는 트롤이 들고 다니는 몽둥이 같아요. 솔직히 멋은 없어 보입니다. 좀 덕지덕지 나 있는 게 약간 좀. 자, 세트 효과 파이널 스트라이크 강화 10, 스매시 강화 5, 내구도 감소 완화 5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시브 디스페어 해머 라고 하는데요, 육중한 광물 덩어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가시가 위협적으로 돋아나는 양손 무기. 세트 효과 스탬피드 강화 10이고요 이거 약간 별사탕처럼 생겼네요. 느낌이 약간 자이언트의 무식함을 때려 넣으면서 약간 그 디자인의 우직함을 넣은 듯한 느낌 라는 느낌이 좀 나는데, 투박한 게 일단 이번 그 무기의 컨셉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매시브 디스페어 실드라고 하고요. 실드네요. 자, 거대한 암석판에 찬란하게 빛나는 광물이 날카롭게 수놓아져 있는 대형 방패. 돌진 강화 10, 스매시 강화 5, 내구도 감소 강화, 내구도 감소 완화 5. 요거는 등에 지고 다니면 진짜 가시도 친 딱정벌레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이번 디자인들을 솔직히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미안해요, 디자인 팀들 미안해요. 하지만 약간 다음 거, 개선된 전투 스킬. 다이나믹하고 유기적인 전투를 위해 자이언트의 전투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편했습니다. 자이언트 풀스윙, 스태미나 소모의 감소, 자이언트 풀스윙, 데미지 세공 효과가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자, 던지기 공격, 스킬 사용 시 캐릭터의 현재 밸런스와 부상률이 반영된다. 윈드브레이커, 사용 중 근접 제너 스킬을 사용하면 공격을 받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발구르기, 벽 가까이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데미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수정입니다. 약간 버그 문제는 좀 수정했고 살짝 버프했고요. 자, 리뉴얼된 의사, 이거 호재다. 우리 같은 마비노기, 그 여러분들 같은 마비노기 의장덕, 룩덕 분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스러운 소식이다. 그저 바라만 봤던 의상들 이제는 직접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네요. 자, 리뉴얼된 의사. 어우,
야 스카 진짜 이건 대박이다. 자 업데이트 이벤트 자이언트와 함께 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벤트 1 자이언트 캐릭터와 파티를 맺고 올라던전 그림자 미션 플레이하면 전투 경험치 2배 보너스. 한마디로 이 얘네들 좀 도와줘라, 자이언트 애들 좀 같이 놀아줘라 이벤트고요. 하나는 자 다른 하나는 자이언트 파티를 맺고 오미를 클리어하면 추첨을 통해 4000문개 넥슨 캐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 다 한마디로 자이언트랑 좀 놀아줘라. 이거 일단 굉장히 호재,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자 이제 한번 인게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자이언트인데요. 자 이게 왜 그린 자이언트냐? 맞췄어요 그때 한번 녹색으로. 딱 이렇게 입은 그린 되거든. 이렇게 하면 녹색 되거든. 스킬 스탬피드 돌진 B랭크 달성 후 캐나이의 로데오. 오케이 자 하나하나씩 배워볼까요 한번? 일단은 먼저 파이널 스트라이크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자 캐나이의 로데오가 이거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크르쿠와 대화. 자이언트 전사로서 정진하는 자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기엔 근질거려서 말일세. 자네 용기 있는 행보보다 보면 적진으로 쇄도하는 용맹한 전사의 뒷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일세. 자네가 이런 모습을 강함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PCS의 수많은 자이언트 전사들이 갈고 닦았던 스킬에 대해서 알려줄까 하네 라고 했고요. 자 바로 한번 크루크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크페아님 아 제발요 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린 자이언트 왔는가? 자네의 거침없는 활약성을 듣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스킬이 떠올라서 말일세. 용맹한 전사는 용기를 잃지 않는 전사라고 했지. 저기 초록색 덩어리가 뛰어가고 있어. 덩어리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난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비하 발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자이언트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자, 용맹한 전사는 용기를 잃지 않는 전사라고 했지. 수많은 적을 향해 망설임 없이 쇄도하는 전사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많은 적들을 살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그 모습이야말로 피시스 자이언트라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어느 노련한 자이언트 전사가 짐을 찾아왔다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지. 그는 자신이 연구한 스킬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이야기해주었지. 필리아와 접경지역인 아이고 우리 덩어리. 자 그는 자신이 연구한 스킬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이야기해줬지. 필리아와의 접경지역인 케나의 사바나 그곳에 수련하는 전사였다네. 필리아 사막의 척박한 기후를 닮은 그곳에서 엘프와의 전쟁을 대비한 수련을 할 수 있었지. 맹수들을 사냥하며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말했세. 그러던 중 그는 거대한 초원 한가운데서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되었지. 그가 스킬을 배우기 위한 방법을 정리한 종이일세. 자 케나이 로데오라고 쓰인 알거종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유용한 스킬을 습득한 비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허름한 종이를 펼치자 투박한 글씨와 간결한 말투로 스킬을 배우기 위한 할 일이 적혀있다. 스탬피드를 배우는 방법. 스탬피드는 케나이 사바나의 거대 초식 동물 무리가 우르르 몰려 이동하는 것을 본떠 만든 스킬이다. 자 먹이 사슬 꼭대기에 용맹하는 움츠러들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이빨 하나 없는 군중의 돌진이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해도 수많은 적이 때를 지어 달려든다면 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탬피드는 이런 군중의 돌진을 형상화하여 적들을 뒷걸음치도록 만든 스킬이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사바나의 생태로 들어가 초식 동물 무리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첫째, 들판에 퍼져있는 황금 털 물소 무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익힌다. 둘째, 강을 따라 무리지어 걷는 검은 털 물소 무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익힌다. 셋째, 줄지어 들판을 가로지르 이동한 코끼리 무리의 움직임. 동물 관찰이네요. 한마디로 디스커버리 채널이 되어라. 자 자체 디스커버리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야 물소의 움직임을 보라면서 물소를 처치하라는 건 웬 말이냐? 이건 관찰이 아니라 이건 죽이라는 건데. 이럴 수가 이렇게 말 앞뒤가 다른 말을 받나. 자 들판 일단 캐나이로 가겠습니다. 노예팅이나 이런 건 별로 안 해가지고 황금 털 물소 있다 찾았다. 자, 찾았습니다. 한 마리. 아유 찾기 힘드네. 영웅 캐릭터가 설마 마스터 셰프였나? 이것이 바로 관찰이다. 관찰이란 명목하에 희귀종들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밀레시안들의 모습. 자 물소 잡았어. 다음 뭐야? 검은 털 물소. 검은 털 물소는 또 어디 있디야? 이쯤에 있다는 것인데 어디 보자. 오 찾았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관찰! 이것이 바로 관찰! 진정한 관찰은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 난 똑바로 말했어요. 자, 다음 뭐죠? 코끼리 10마리. 자, 코끼리를 또 관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쯤이면 이쯤. 아, 찾았다. 오케이. 아, 이거 있나 혹시 노래가? 아침을 거니는 코끼리들의 모습. 자이언트식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관찰! 이것이 바로 자이언트식 관찰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스킬 완전히 받았습니다. 스탬피드 스킬 드디어 알게 됐고요. 자, 어떤 스킬인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스탬피드 연습하는 단계 볼까요? 스탬피드는 적진이 향해 쇄도하여 적들을 쓸어모은 후 공격을 강화하여 한꺼번에 적을 처치할 수 있는 스킬이다. 자, 여기 방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제발 한 번에 끝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탁합니다. 그렇지, 하나. 자, 발구르기 한번 해주고. 그렇지. 자, 이제 한번 스탬피드 어떤 스킬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스탬피드. 자, 모았고요. 자, 갑니다. 렛츠고. 시전. 약간 길을 모으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하나. 둘, 셋. 아. 오호호.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자동 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클릭 클릭 클릭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스킬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한 번에 쫙쫙쫙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스킬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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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스매시까지 눌러줘야지 나가는 스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볼게요.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에 스매시로 갔다가 때리기. 자, 이게 약간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을 수 있냐 이건데, 자, 지금 제가 여기거든요. 저는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구슬로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구석으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범위 스킬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왼쪽으로 한번 모아볼게요. 하나, 둘, 모아줘. 자, 야,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원하는 곳으로 이 몬스터들을 모아버릴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데요? 야, 이거 굉장히 자이언트 몸몰이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쿨타임도 대략 한 20초 정도밖에 안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 끝으로 한번 몰아볼게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하얀색 구슬 끝에서 저 맞은편 초록색 구슬 끝까지 한번 제가 스탬피드로 한번 모아볼게요. 자, 렛츠고. 하나, 둘, 셋. 모입니다. 와, 여러분들 이걸로 보아서는 이제 좀 몬스터 약간 흘러가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원하는 곳으로 충분히 이동거리가 되거든요. 아, 상당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거 방 하나 정도는 무제한 그 거의 원하는 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방어제 또 물어본 게 이게 그 몬스터가 없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몬스터 없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한번 몬스터 없는 방향으로. 자, 안 되죠. 아, 몬스터 없는 방향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딱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F랭크 능력입니다. 자, 스킨 스탬피드 사용 뒤 성공한 뒤 10초 이내에 근접 전투 스킬 사용 시 추가 데미지 2%네요. 일단 2% F랭크니까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셋.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일단 스매시 하고 마지막으로 발구르기까지 하면 너무 좋다. 자, 굉장히 좋은 스킬 연계가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